오빠. 네. 여러분. 연호를 세 번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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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지사님의 수석 대변인이 돼서 원주를 곳곳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원주 시민분들과 강원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19살 때 평양 사범을 다니는 그 어린 1학년 나이에 한국전쟁을 맞아 전국을 군인으로 떠돌다 순창이라는 낯선 곳에 정착하고 탐양 여자 만나 결혼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이북 오도민 2세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영예로서 수십 년을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한국전쟁을 맞아 본인의 꿈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낯선 곳, 어머니도 안 계신 곳에 홀로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인 중3 때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페이스북과 스마트폰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으로 전 지구가 하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지역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 시시껄렁한 주적 개념이 무슨 상관입니까? 찬란한 종북 촛불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의 찾고 원칙주의자 찾고 행복 찾고 창조 찾았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보수 종북 그것에 놀아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추악하고 사사롭고 더럽고 도대체 여러분의 자식보다 최순실의 딸인 최유라가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그 가여운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돼서 백세 시대에 어떻게 굶어 죽을지 걱정하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불쌍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이고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강원도에서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민이 앞장서서 나서주시는 통합을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성장 동력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대륙에 진출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앞에 앞장설 후보 누구입니까? 문재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합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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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